백곱손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구들, 지난 시간에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선이 특별한 돌무더기 이야기 기억나죠? 네. 부자 영감은 선인의 돌무더기가 금무더기인 줄 알고 쌀과 바꾸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선인에는 그 쌀을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작은 실수도 스스로 밝힌 이산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실수란 누구나 하게 되죠. 할머니도 실수를 했답니다. 엊그제는 우유를 쏟아서 마시려다가 그만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어이쿠, 실수를 했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한 실수를 말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산두는 자기가 실수한 것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밝혔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실수를 했고 어떻게 실수한 것을 정직하게 밝혔는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는 거예요. 네. 작은 실수를 스스로 밝힌 이산두 이야기 속으로 출발!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빠빵! 작은 실수도 스스로 밝힌 이산도. 옛날 조선시대 때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산두랍니다. 이산두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죠. 한번 책을 읽기 시작하면 흙으로 만든 인연처럼 똑바로 앉아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책 읽기를 푹 빠져든답니다. 책은 정말 읽으면 심심하지도 않고 책은 정말 좋은 친구야. 이산두가 벼슬하기 전의 일이에요. 나라에서는 책 읽기 대회를 열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책을 읽고 외우는 대회였어요. 그 대회는 나란 일을 할 사람을 뽑기 때문에 임금님도 지켜보시곤 하셨지요. 이산두도 책을 열심히 읽어서 외우고 해서 대회에 참가했어요. 아이고, 떨려서 말을 못하겠어. 책을 잘 외운 사람들도 외운 내용을 잊어버리고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관이 불통 하는 거예요. 불통은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시험에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순통 그러면 시험에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이에요. 이산두 차례가 되자 이산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침을 꼭 삼키고 침착하게 외워가기 시작했어요. 이산두가 다른 사람들은 쉬운 내용을 외우고 말했지만
이 산두는 어려운 곳을 한자가 섞인 곳을 이어서 말했어요. 이 산두는 막힘없이 줄줄줄줄 외웠죠. 이 산두가 말이 다 끝나자 감독관이 순통 하고 소리쳤어요. 사람들은 기뻐하며 박수를 짝짝짝짝짝짝 쳤어요. 와,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이제 시험을 어렵게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1등을 뽑을 시간이 되었어요. 감독관들은 모두 모여서 이산두에게 1등을 주자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산두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걸어오더니 감독관들 앞에 무릎을 잘 꿇고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저를 불통을 주십시오. 모든 대장 사람들은 조용해졌어요. 아니, 순통을 받은 사람이 불통을 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책을 다른 것을 외우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이렇게 삶은 말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대장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감독관도 놀랐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틀렸느냐? 세 번째에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네 잘못을 지금 인정하면 너는 불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벼슬도 할 수 없는데 괜찮겠느냐? 제가 순통을 받는 것은 거짓입니다. 감히 임금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게 되는 것이지요. 나란 일을 할 사람은 정직함이 우선인데 제가 순통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대장 모든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게 똑똑하게 말을 할 수가 있지? 호호, 저 사람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일세.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자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이 산두 불통 그랬어요. 이 산두는 불통을 받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이 모든 광경을 임금님이 다 지켜보셨어요. 지켜보신 임금님은 이 산두의 모든 행동에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지금 조선에는 자기의 작은 실수라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산두야말로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 중에 사람이구나 하고 칭찬을 했어요. 임금님이. 임금님은 이산두에게 정직함을 칭찬하시고 상을 큰 상을 내리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죠. 고향으로 돌아간 이산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열심히 외워서 그 이듬해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이산두는 큰 벼슬길에 올랐죠. 임금님은 이산두를 믿고 나란 일을 모두 맡기셨어요. 나란 일을 맡기셨을 때 이산두는 모든 면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나란 일을 했어요. 이산두가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임금님은 이산두를 무척 그리워하며 안타까워하시고 보고 싶어 하셨어요. 이산두가 그립고 보고 싶구나. 이산두의 그림을 그려오너라. 신하들은 이산두의 그림을 그려왔어요. 임금님은 이산두의 그림을 옆에 두시고 신하들에게
이산도의 정직함을 가르치셨어요. 신하들은 이산도의 정직함을 모두 배우도록 하여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산두는 다른 사람은 쉬운 글자를 외워서 말했지만 이산두는 한자가 섞인 어려운 내용을 또박또박 외웠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해보거나 태권도 시범 같은 것을 보여본 적 있어요? 네. 어머 그래요? 말해볼까요? 우리 예쁜 사람 말해보세요. 뭐 했어요? 몇 장 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저 태권도 다니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 있을 때 태권도 했어요. 어머 그랬어요? 그럼 할머니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다른 사람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네. 네. 아니요. 어떤 때 칭찬했어요? 오 정말 잘한다 이렇게 했어요? 와 대단해요. 너무 착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칭찬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네. 네 어떤 때? 어떤 때 칭찬 받았어요? 태권도 할 때. 와 그랬어요. 칭찬 받았어요. 그랬구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치 실수를 밝혔어요? 부모님한테 나서 예 말씀해 보세요. 깨뜨린 거예요. 어떻게 깨뜨렸어요? 이쪽에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네. 와 그래 엄마한테 혼났어요? 안 혼났죠? 아 우리 아들 다친 데는 없나? 그랬죠? 그렇게 용기 있게 엄마 제가 이렇게 깨뜨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이산두는 이렇게 정직하고 당당해서 임금님이 나란 일을 맡기셨죠? 네. 예, 나란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산두처럼 이렇게 당당하고 작은 실수도 밝힐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봐요. 네. 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임금님이 아까 이렇게 했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하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예, 이산두에.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한번 다리를 앞바다리 해보세요. 임금님처럼.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에헴 하세요. 에헴. 에헴. 웃지 말고. 에헴. 모든 신하들은, 시작. 모든 신하들은 이산두에. 정직함을 배우도록 하여라. 정직함을 배우도록 하여라. 다시 한번 시작. 에헴. 모든 신하들은 이산두의 정직함을 배우도록 하여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시작. 다 임금님 되겠네. 우리 마치는 노래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귀는 정근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빠빠 우리 인사해 할머니하고.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